안녕하세요. 비디오노트입니다. 지금부터 삼양테크의 윤승훈 과장님과 신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렌즈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동영상이라든지 영화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렌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DSLR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운트에 맞춰서 다 따로따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가지고 계신 렌즈에 맞춰서 화각대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이 플랜지백 위쪽에 있는 기어링과 위쪽 밑에 쪽에 있는 기어링은 다 같은 동일한 사이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렌즈를 물려서 교환하실 때 바꾸더라도 리그에서 기어링을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바로 쓰실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 앞쪽에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 이제 후드나 필터를 끼기 위해서 앞부분에 후드 형태의 리그를 장착하시는데 그걸 교환하실 때도 편하게끔 일부러 모두 다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렌즈 교환을 하실 때 줌 렌즈가 아닌 단렌즈지만 교환하실 때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렌즈 화각대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신렌즈 화각대는 14mm부터 135mm까지 여러 종류로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화각대는 14mm, 16mm, 20mm, 24mm, 35mm, 50mm, 85mm, 13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기값은 14mm는 3.1, 그 다음에 16mm는 2.6, 그 다음에 20mm부터 85mm까지는 모두 다 1.5고요. 135mm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삼양테크 신렌즈만이 갖고 있는 좀 타사와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보통 다들 얘기해 주시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신렌즈는 200만원 전후로 시중에서 사야 제품을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금액이 낮다고 해서 절대 성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시에도 저희 렌즈는 많이 촬영을 했었고 근데 몇몇 예능이나 몇몇 드라마 이런 쪽에서도 많이 써왔던 렌즈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새로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겪어 보시고 이 렌즈는 내가 계속 써도 되겠다 싶어서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렌즈예요. 그래서 쉽게 제가 알기로는 쉽게 중고 매물도 잘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 렌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삼양테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이제 삼양테크 페이스북 또는 이제 삼양 옵틱스 홈페이지 이쪽에서도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삼양신 XE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신을 검색하시면 많이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비디오노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